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컨디션들은 좀 어떠세요, 네 분 다? 좋으려고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또 쉬고 싶다 하러 가기 때문에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 좋은 기운 받아서 가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팬분들과 만날 그 기회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뵙질 못했어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신 일본 분들이 저희 이제 팬사인회 때 한 두세 분 정도 계셨고, 뭐 일본에 나가거나 맞아. 일본 매체랑 이렇게 접촉을 해보거나 이런 거. 처음에. 네, 아예 처음. 공식적인 처음인 자리라고 생각하고, 일본 팬들에게 인사 한 번만 할까요? 한 분씩? 네. 안녕하세요, 일본 팬 여러분. 저는 브레이브걸스 유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본 팬분들과 접촉할 만한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앞으로 저희 많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마시떼, 왓다시와 민양 데스. 네, 진짜 일본 팬분들이랑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사실 저희도 되게 만나뵙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일본 팬분들이 DM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되게 일본 분들이 이제 많이 알아봐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을 좀 만나뵈러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날을 기약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입니다. 일본 팬분들이 이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일본 팬들이 직접 번역기 돌려서 저희 쪽에 준 거거든요. 한 분당 한 장씩 받으셔서 그냥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그럼 이거 위에 것만 읽으면 돼요? 네, 그냥 한글로 적혀 있는 거. 마츠이 카즈요. 맞아요? 그거는 그 댓글 남겨주신 아이디. 한글로 된 거? 나 여기 읽으라는 줄 알았어. 우리로 따지다 뭐 김춘삼 씨. 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할게요. 네. EXID라던가 브레이브걸스 같은 현상이 좀처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와중에 일어나면 굉장히 설레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아이돌은 중학생부터 평범한 쪽도 엄청 젊은 게 보통인데 이런 언니 그룹이 있어준다면 같은 여성으로서 동경하는 언니로서 굉장히 추천하기 쉽고 돈도 쓰기 편해서 기뻐. 네, 파라님입니다. 보다가 울어버렸어. 케이팝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것이었구나.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멋져. 근데 제가 사실 제이팝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홍콩에 살았었는데 그 제이팝만의 그 감성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되게 말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감성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직접 번역을 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감성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이민님께서 정말 브레이브걸스의 이 곡을 너무 좋아해서 여름에 출근할 때마다 매일 들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어줘서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 브레이브걸스. 유유유유. 꽃길만 걸어요. 유유유유. 이분은 진짜 말을 잘하신다, 네. 한국말을. 네. 한국 사람인 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 사람을 그치.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넷이서 이렇게 하신 지가 몇년 차가 되신 거예요? 저희가 같이 하게 된 거는 2기 멤버 들어오고 나서 5년 차 이제 접어든 것 같아요. 첫 데뷔 무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딱!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희가 이제 2기 멤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브레이브걸스 분들한테 뭔가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돼야,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잘 돼야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니까, 사장님한테도 회사한테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들어와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결과가 네,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 미치지 못해서 좀 그게 많이 항상 아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운전방해가 내부에서 정식으로 하신 건 맞나요? 네. 자신 있게 나왔는데 네. 장마랑 태풍이 불어서 뭐 맞아요. 어땠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긴 했는데 저희가 3년 5개월 만에 되게 어렵게 나온 앨범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시기가 딱
하나도 안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날씨도 있고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 아닌 실망감을 안고 이제 아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브레이브걸스 말고 그냥 아이돌에게 공백기란 게 어떤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회사원분들도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퇴직금도 따로 없이 그냥 계속 기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 계속 준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간 경험 있는 연습생이 된 거죠. 어떻게 그냥 그래도 꿋꿋하게 이거 막연하게 버티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러니까 희망은 있었어요. 가수니까 노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걸그룹으로서 저희 곡이 항상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곡이라서가 아니라 뭔가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지 우리는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 팀의 매력과 우리 곡의 퀄리티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는 항상 그런 믿음과 신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빛을 못 발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많이 힘들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자, 거짓말처럼 역주행이 시작됐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소식을 처음에 접하신 분이 누굴까요? 저인데요. 저도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오래된 팬분께서 저에게 이제 인별 DM으로 보내신 거예요. 언니 이런 유튜브가 떴는데 너무 재밌다. 한번 봐봐라. 하고서 보게 되었고, 그때 보고 나서는 사실 아, 재밌다, 웃기다 하고서 그 언니들한테 공유해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조회수도 넓어지고. 근데 그때서야 조금씩 이제 조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요? 유나 씨 처음 봤을 때 그 동영상 조회수? 그때? 그때는 몇백 회밖에 안 됐어요. 완전 왜냐면 제가 그날 새벽 아침이었어요. 그 올린 날 아침.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막 1500만 회가 넘어갈 줄은 몰랐어요. 진짜. 유명한 그렇게 많이 나가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공백 기간이 3년 5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유명하지 못했다 보니까 다른 무대에 설 기회조차 많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희를 많이 찾아주신 곳이 위문열차였거든요. 3년 5개월 동안 저희끼리 아 우리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 기약 없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힘든 시기 때 저희를 찾아준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가서 무대를 즐겁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군부대에서 했을 때 우리 뭐 아티스트들의 표정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그 받는 에너지가 어떤 거예요? 일단 그 군부대를 가면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부대를 일단 가서 저희가 그 안무의 의자가 사용이 되니까 의자를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이미 난리가 나요. 그 앞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되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누나들이 왔다라는 막 그런 표현들을 막 해주시니까 저희도 그 얼굴들을 보고 안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저희의 무대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인은 누가 될까요?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 기회가 진짜 올 줄 몰랐거든요. 저희가 이제 1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점점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1854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이제 죽었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딱 그렇게 기회가 생기고 1위를 하고 초창기 때 1위를 했을 거를 생각을 할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 더 값진 것 같아요. 더 값지고, 네. 언니 우리 런디 감사해요. 아 너무 기뻐. 아니 황당황해요 지금. 제가 생각한 거는 스케줄. 네. 스케줄이 사실 가장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저희가 네, 똑같아요. 근데 진짜 스케줄이랑 잠자는 시간이 좀 바뀐 거. 네, 아직까지 바뀐 거는 거의 없어요.
그거 빼고. 그러면 네. 궁금한 거. 회사 내부에서의 대우? 아, 대우? 아. 아 너무너무, 너무너무 밝으세요. 저희도 밝고, 회사분들도 밝고, 이제 회사한테 당당하게 뭔가 요구할 수 있고, 뭔가 그런 기분? 뭔가 항상, 이게 직업이고, 내가 하고 있는 걸 하는데도 폐를 끼치는 기분이었어요. 맞아. 맞아.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고, 잘 되기 위해서 서로 만난 건데, 어떻게 저 결과가 항상 안 좋다 보니까, 웃는 것도 사실 눈치 보이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네,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마음껏 그냥 다 표현하고, 소통도 너무 잘 되고요.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이제 잘 할 수 있게 됐고, 또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 너무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부사장님이 공주님들이라 그러세요. 아이고, 뭐 하고 싶으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러시면서. 뿌걸이들 이러면서. 맞아. 뿌붕이들 이러면서. 어쨌든 웃을 날이 많아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행복한 게 있다면 뭘까요? 지금 저 있어요. 언니 뭐 할 말 있죠? 네.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하나씩 할까? 저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숙소에서 멤버들과 함께 있는 거. 나도 얘기하셨어. 왜냐면 항상 조금 그러니까 함께 분명히 마음은 맞지만 그러니까 뭐 숙소에 간 멤버들도 있었고 이랬으니까 약간 떨어져 지내는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갑자기 왜 이래 또? 너 눈시울이 왜 이래? 갑자기 또? 얘기해. 왜 이래? 진짜 숙소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았었고 멤버들이 한 명 한 명씩 짐을 빼고 정말 이제 끝날 상황이었어요. 진짜 벼랑 끝에서 사실 저희는 기사회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년이나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됐었는데 이렇게 한 명이 울면 다 울어. 한 명 울면 다 울어. 오늘 출장 없어. 오늘 출장 없어. 근데 맞아요. 유나 씨랑 언니 말처럼 저희가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저희 네 명만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가족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끼리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가운데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더 의존이 되고 아 이게 솔직히 끝나버릴까 되게 마음이 좀 되게 슬펐던 적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다행으로 다시 이렇게 극적으로 뭉치니까 진짜 행복하긴 하더라고요. 뭘 해도. 앨범 얘기를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도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하루빨리 준비를 제대로 해서 좀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네, 곧 빨리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셉으로 가려고 해요. 네,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왜냐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네. 네,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어리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는 브레이브걸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